추천 클래식 오늘은 쇼팽의 녹턴, 즉 쇼팽의 야상곡 2번과 함께합니다. 제가 어릴 때 클래식을 즐겨 들으면서도 용어에 별 관심이 없던 때에는 녹턴이 곡 제목인 줄 알았던 적이 있는데요. 나중에 녹턴이 야상곡이라는 뜻을 가진 음악 장르라는 걸 알고선 내심 부끄러웠던 기억이 나네요. 녹턴은 주로 밤에 영감을 받아 작곡된 조용한 곡으로 주로 피아노로 연주되는 곡입니다. 고요하고 낭만적인 밤에 어울리는 감성적이면서 조용하고 달콤한 선율을 사용하는 소품이죠. 피아노 독주의 경우 왼손이 화음을 넣고 오른손이 노래하듯이 선율을 연주합니다. 듣기에 부담없고 아름다운 장르로서 클래식에 입문할 때 가장 많이 추천되는 코스이기도 하죠. 쇼팽은 녹턴이라는 피아노 곡을 모두 21곡 작곡했는데요. 보통 녹턴집에 수록된 것이 19곡뿐입니다. 쇼팽은 녹턴의 창시자인 존 필드의 영향을 받아서 녹턴 형식의 피아노 곡들을 꿈을 꾸듯이 조용한 선율로 작곡했죠. 반주는 페달의 효과를 살려서 쇼팽의 독특한 섬세함과 서정성을 살리면서 이를 극도로 예술화시켰습니다. 오늘 들을 쇼팽의 녹턴 2번은 가장 유명한 녹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쇼팽의 모든 걸작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쇼팽의 야상곡 하면 바로 이 곡을 일컬을 만큼 가장 널리 사랑받고 연주되는 곡이죠. 쇼팽이 20대 초반에 작곡한 곡입니다. 피아노 독주곡이지만 바이올린 독주곡으로 편곡돼서 대중화된 뒤에는 모든 장르의 뮤지션들이 어떠한 악기를 막론하고 편곡해서 연주하기 좋아하는 최고의 레퍼토리가 되고 있죠. 쇼팽은 일생을 거의 피아노곡 작곡에 전념했습니다. 예외적으로 6개의 관현악곡, 3개의 소나타 역시 대단한 빛을 발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녹턴을 비롯해서 즉흥곡, 마주르카, 왈츠, 폴로네이즈 등은 쇼팽이 새롭게 개척한 피아노곡 형식이었습니다. 새로움이 가득한 그의 곡들은 후대의 음악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죠. 정교함과 치밀한 악상을 독창적으로 사용하면서도 무엇보다도 낭만적인 아름다움을 피아노 예술로 창조해낸 쇼팽은 그의 시대에서 이미 서양 음악사에서의 위대한 대선배들의 그늘에서 벗어나 완전히 독자적인 새 지평을 열면서 음악의 세계에 군림하기 시작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양 음악사를 통틀어 봐도 쇼팽만큼 피아노를 사랑했고 피아노를 위해서 죽어간 작곡가는 없다고 하죠.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태어나 프랑스 파리에서 죽기까지 그가 살다 간 39년의 짧은 생애는 피아노와 함께 피고 진 슬프도록 아름다운 생애였습니다. 네, 그럼 이제 쇼팽의 섬세한 감성을 느껴봅시다. 쇼팽의 야상곡 2번입니다.